딤섬. 이렇게 해서 딤섬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북경오리도 먹고 빼갈도 좀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카라오케도 가서 신세도 좀 치고. 카라오케. 네. 어떤 노래 부르는지 궁금해. 거기는 한국 노래가 아빠와 고등어뿐이 없더라고. 그다음 나는 모르는 노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김창완 선배님. 예. 냉장고에 문 열었더니. 예. 그래서 그러다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정작 해주려고 했던 언니랑 이분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느낌이. 네. 그리고 자꾸 다른 언니한테 이 남자가 제 얘기를 물어보더래요. 아무래도 유명 크레란스가 너한테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대요. 이렇게는 걸. 나 애인이랑 왔고 유럽 갔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? 네. 내가 그랬더니 그렇죠. 했는데 너 얘기만 했는데도? 자꾸 물어본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건 뭔가요 이거는?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또 여자가 아무리 임자가 있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앉던 것도 살짝 이렇게 앉게 되고 다소 앉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고 네. 그렇게 되잖아요. 끼를 아무래도 좀 부리게 되죠. 끼를 아무래도 좀 부리게 되죠. 또 여배우신데 여배우신데 네. 유명한 영화 제작자가 이렇게 뭐 이성적으로 관심 있다고 하니까 영화 제작자 직업 이런 건 그거는 상관없었어요.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요. 자상하고 그리고 노래를 너무 잘하고요. 그리고 돈도 좀 예를 들어서 돈까지도 몰라. 어떻게 그때 재산이 얼마세요? 이렇게 만날 수 없잖아요. 이게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그 조재현 씨랑 송윤아 씨랑 네. 홍콩에서 홍콩 익스프레스라는 드라마를 찍은 적이 있어요. 네. 그 상황이랑 똑같아요. 송윤아 씨가 제 약혼녀인데 홍콩에 놀러 갔다가 바빠서 어디 간 사이에 조재현이랑 눈 맞아갖고 분노의 양치질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. 얼마나 아,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으로 간 역할이 차인표 씨 역할이었어요. 그러니까 예, 바쁜 사이에 이제, 조재현 송윤아가 이렇게 사귀고 야, 그 하신 거네요. 그래가지고. 그래서 대화를 이제 나누다가 거기서 좀 좋아하는 마음이랄까 호감이 이제 갔죠. 제 주제가 애인이 있는 입장이었으니까. 그래서 그때가 6월쯤이고 제가 생일이 7월 7일인데 그 사람이 깜짝 서프라이즈로 왔어요. 그 7월 7일 아마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저한테.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약간의 죄책감도 들고 한눈 판 거지. 네, 왜 진짜요? 이렇게 가슴이 왜 뭉글뭉글하지? 네. 이런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들지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 꽃다발을 들고 막 온 순간 마음이 딱 정해지더라고요. 이 사람인 것 같다.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에서 이제 안부차 전화한 그 친구한테 전 되게 솔직하게 돌려 얘기하지 않거든요. 홍콩 갔는데 너 떠난 후에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다. 근데 너랑은 좀 틀린 것 같아. 약간 운명의 느낌이 있어. 그래서 헤어지자.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2년 정도 어제 좀 쿨하시긴 하네요. 남성분의 반응 둘이 다 같이 갈 순 없잖아요. 2년 정도 연애하시고. 근데 굉장히 그 느낌이 강렬했어요. 결혼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그 전에 조금 만났던 이성하고는 결혼 상대자는 확 틀리더라고요. 그 느낌이 되게 강렬해서 결혼 상대자. 창이야 너도 올 거야 그때가.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이제 8년을 연애를 했는데 그때는 뭐 죽기 살기로 스케줄도 막 짜집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한 달에 두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곤 했는데 99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까 좀 나태해지더라고. 그러다가 제가 이제 홍콩으로 갔어요. 네. 가서 전업주부로 살아본다고 당분간. 그러셨어요. 네. 그때는 이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. 한 2년 반 동안. 그때 한번 이제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고
되게 아.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. 홍콩에서. 예. 한 달 한 달 이렇게 그게 또 아니고 또 아니고 이런 것들이 20몇 개.